말라기서 2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 병든 거뭐 그냥 곧 병든 거 다리 다친 거눈 멀고 이런 거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그러고 아주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한 100년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나태해져 버렸고 열정이 식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긴장을 주고 에스라가 와가지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부흥운동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에 말라기 선지자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내 땅에 이그 잘못된 재물을 갖다가 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내 제단을 제 성전물을 닫았으면 좋겠다.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성전물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고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 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장에서는 그들의 한 조목조목을 악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이 여호와 이루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요? 제사장들에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누구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 너에게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걸 깨우쳐 주는데 듣지를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니까 결국은 저주가 너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되고 있는데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해요. 자, 성전 건축하기 전에 어땠어요? 가뭄이 왔어요. 또 흉년이 왔어요. 여러 가지 약탈자들이 와서 약탈해 왔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어요. 쌓은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위를 잊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지금 서서히 하나님의 저주가 또다시 가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잖아요. 손에 양을 잡을 때그 내장 있는 내장의 간과 콩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 똥과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바깥에다 버린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면 너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똥처럼 너 갖다 버리겠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도 있고 버림이 되겠다. 네 얼굴에 똥 발라서 갖다 버리겠다. 너희도 똥이다 그 말이지. 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지금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 레위와 세운 언약은 뭐냐? 내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함이라 그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이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그리고 평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뭘 줘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을 때 장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장수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강이 있어서 오는 거라는 평강이. 이게 마음에 막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그게 암이 돼 버려요. 암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저주다 말이에요. 자기에게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향하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고 문제가 당하면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그 상함이 어때요? 그것이 내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암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속상한 거, 아픈 거, 이거 갖다 하나님만 막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시면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평강을 갖게 되니까 몸이 육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뭐 요즘 뭐 세월의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하고 막 계속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원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 죽어요. 예, 이 왜냐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미국의 한 부자가 딸 셋을 데리고 그 이렇게 영국으로다가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딸 셋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죽어서 자기만 간신히 살았어요.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딸 셋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밤낮 우는 거예요. 밤낮 아파서 괴로워도.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한 부인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서 믿으시라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는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고아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부모가 없어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아이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볼때 나는 자녀를 잃어버렸고 저 애들은 부모를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키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을 그 고아원을 자기가 가만히 쉬어가지고 많은 부모 이런 고아들을 모아다 놓고 열심히 그들을 가리킨 때큰 소망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이 상한데 그런데 그말 한마디 있고 속이 상해가지고 바글바글 끓으면 그게 뭐가 돼요? 에? 그게 암이 되고 내가 병이 되고 내 몸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구할 때에 내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야. 생명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차고 넘쳐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생명이 오고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평강이 내막에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냥 죽일 놈 살리는 그러면 그게 어디 교회예요? 지옥이지. 예? 그러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내가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는 우리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배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이지파 할 일이 뭐예요? 죄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예, 화평과 정직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함.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 끊 이렇게 건져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이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입으로 율법을 구해야 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해줘서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생명을 주고 그들의 평강을 주는 이 역할을 우리는 해왕 같은 제사장이로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다. 그런데 이 지금 제사장들이나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때요?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남한군이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하나님과 레위 있으니 예, 언약을 깨뜨려버렸다, 이게. 깨뜨려. 그러니까 어떻게, 똥을 발라갖고 내쫓아 버리겠다, 이거지. 예? 그쵸?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쳐게 하였으면 나도 너희를 하여금 모든 백성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쓰지 못하면 세상은 멸시 천대받아요. 예? 땅바닥에 버려진 소금이 된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뭐예요? 쓸데없어. 바뀌어버려 사람이 밟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말고 이 말씀이 없다면 그러면 세상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멸시를 당해? 교회에서 막 싸움이나 하고 그냥 목사 장로하고 싸우고 그래서 내쫓고 뭐하고 밤낮 그냥 이 시선이니까 세상이 그냥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똥 발라서 내 던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 그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하리라. 예, 오늘 우리는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그 안에 다한 형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싸우고 미워하고 그냥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한 마음 한 뜻대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하나는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섬기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 주신 똑같은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하게 하였잖아요. 가증한 일을 가증한 걸 버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여호와께서 성결을 사랑하시네. 우리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결, 거룩이거든요. 그걸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성결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버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예? 끊어버린대. 여호와께서 야곱이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하시거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이 앞에 뭐 잘못된 게뭐 있냐고 울면서 막 부르짖고 난리. 차라리 울면서 회개했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막 여기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네.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 그러냐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 잘 지켰고요. 하나님 헌금 많이 했고요. 하나님 봉사 많이 했는데 왜 그래? 근데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막할 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고 막 울면서 부르시니까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잘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 거꾸로지.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오고 주의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분쟁이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까운 데서 봐요. 가까운 데서. 그게 뭐냐면, 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저주하십니까? 하고, 어찌됨이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서 한번 네 행위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큰건 관두고, 가정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어렸을 때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한테 너 잘못했잖아. 가정에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너 아내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야 하나인데 너 아내한테 잘했어 못했어. 지금 하나님이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아내는 어떤 분이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네 심령을 상각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예, 영이 충만해. 뭐요? 여성에게는요 남자들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많아요. 여자가 예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자가 예언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이 밝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가 영으로 받는 이런 것들이 놀라운 거예요. 예, 남자가 꿈꾸는 것보다 여자가 꿈꾸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예지 능력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런 아내를 내가 너에게 줘서 한 짝이 되게 만들어 놨는데 너 지금 아내한테 어떤 짓 하고 있어? 어? 크게 생각하지만 내 가정에서부터 예, 너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러는데 어서 가정부터 생각해보자. 너에게 맞춰진 그 아내는 영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를 갖다가 하나로 만든 너 하나 뭉쳐줬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네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니까 네 자녀들도 지금 다 찢어져서 가정이 박살나고 있잖아. 박살나고 있잖아. 내 행위를 좀 봐. 지금 하나님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지 딴거 관두고 내 가정에서 거짓을 행하고 내 가정에서 못된 짓다 하고 그래서 부부간이 갈라지고 자식과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 갈라지게 만든 게 뭐냐 경건한 책못 만든 게 누구 탓이냐 이거지 너내 탓이야 네가 그렇게 한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맹렬하게 야단하신 거예요. 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거 가정부터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리는 게 이제 말 갖고도 또너 그러지 않아? 하는데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니 아 하나님 말로 말하기 악한 사람 악하게 행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 잘 되고 선한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악한 놈들, 저놈 하나님 벼락 내려가 다 때려 죽여버리지. 왜 저렇게 내버려 뒀냐고. 예?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내버려 뒀냐고. 우리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응?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악한 자를 내버려 두는 이유도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가라지가 나왔어.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내버려둬라. 예? 그러다가, 예? 곡식까지 뽑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에 그거 먼저 제거시켜버리고. 그렇죠? 눈에 보면 피가 막 나는데, 이 내버려두면,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어때요? 이 피가 먼저 키가 막 무척 커요.
그러면 농부가 가서 그걸 뽑는 게 아니라 그 모가지만 싹싹 잘라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양수도 양 가운데 염소를 두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염소를 둬야 이들이 양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양이 이렇게 분리해서 건강하게 살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저기 염소를 저기 뒀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왜 고통당하게 합니까? 이런 말과 똑같은 거다, 그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으면서 너희들 깨닫지 못하냐 하고 주님께서 지금 굉장히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못된 짓 하니까 똥처럼 갖다 버리겠다 그러는 것이고, 또 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행위를 알지도 못해. 다른 거다 집어치고 내 가정부터 보자.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만났다면 말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앉았고, 이런 짓을 하니 하나님이 어떡하겠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생명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생명과 평안은 고사하고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고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어떡하겠냐 그거예요. 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는데,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어디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